자, 그렇습니다. 신동원이라는 처방은 진짜 신통방통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약효가 있어요. 네, 모든 종전전에서 아주 높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신동원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참에 그냥 나도 올킬 신동원 네. 선수가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역시 많은 여자 팬 여러분들이 네. 와, 여성 팬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화이트라는 맥주 잔을 들고 500cc 잔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차범도 차범의 대결 공개합니다. 자, 이신영 선수. 그렇죠. 말하자면 이 아까 앞서서 베스트 4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위에 있었던 게 이신영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신영 선수 최근 성적 굉장히 1, 2라운드 때 굉장히 좋았었죠. 네. 현재 성적은 11승 6패인데 3라운드 때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데 성공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예. 네, 오늘도 역시나 자신감이 넘칠 것 같고 저그전을 알고 스나이핑으로 나온 만큼 일단 상대 에이스 신동원 선수는 반드시 끊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방의 에이스 신동원 선수는 그렇다면 반드시 2승 3승을 챙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신동원 선수 경기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신동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2라운드 전승에 힘입어 3라운드에도 나왔다면 기본 1승 이상을 해주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예, 확실한 에이스예요. 확실한 에이스. 말씀드린 순간에 세 번째 세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동원 선수와 이신영 선수의 태양과 적의 경기는 태양의 제후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하이텐투스의 차봉인 신동원 선수가 7시적이 있고요. 한시적에 나름 연패를 좀 했었죠. 3연패를 하다가 웅진전에서 박상호 선수를 이제 물리치면서 이제 연패를 끊은 이신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신영 선수가 박상호 선수를 상대로 1승을 거뒀고 오늘은 또 2연승에 프로리그 2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반드시 또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으로서 경기를 할 것 같고 신동원 선수는 자신이 진짜 잘하는 저그전으로서 또 승리를 거뒀고 또 이 태양의 제국이라는 맵에서 그나마 테란전에 대한 자신감을 괜찮다, 테란전 괜찮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태양의 제국에서 또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선수는 테란이 그러니까 저가 좀 안 좋은 맵에서도 막 물어보면 뭐 할만합니다. 뭐 테란 상대, 프로토스 상대 다 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고 경기하는 그런 신동원 선수의 감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신영 선수의 최근 저그전을 10경기만 따져보면 이제 승패를 좀 거듭 반복을 하면서 5승 5패 정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동원 선수와는 이제 상대 전적이 아직까지 없고요. 그렇죠. 네. 양 팀의 다승 왕의 대결이에요. 신동원 선수도 그렇고 이신영 선수도 그렇고 가장 많은 승수를 양 팀에서 챙기고 있는 선수들의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네. 네. 드론 두 마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정찰, 한 마리는 변태. 네. 전상욱 선수한테 상대로 네, 최근에 예. 레이트 메카닉의 경기를 예. 신동원 선수가 패배한 거 외에는 진짜 무난한 운영 싸움에서는 네, 되게 테란전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신동원 선수가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연습 게임하면 레이트 메카닉이 그렇게 무서운데 왜 경기 때는 요즘에 또 레이트 메카닉 많이 안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자신도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레이트 메카닉이 진짜 상대기가 까다로운데 요즘 네. 테란들이 왜 안 하는지 참 모르겠다 오. 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기밀 중에 하나네요. 연막 작전일 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나는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네. 일단은 가벼운 예. 대화를 나눠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말은 했었습니다. 서경종에서는 못 믿는 걸 수도 있겠죠.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말할지 모르니까. 벌써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NBC 게임 히어로 TV에 가서 야 그게 말이야. 제호야 뭐. 네, 요즘은 또 숙소에만 또 있다 보니 예. 연습실엔 거의 출입 금지 같이. 예. 네. 일단 예. 네. 드론이 맞았어요. 네. 그렇죠. 전 드론이거든요. 네. 자, 드론 컨트롤 해주면서 편안하게 3회 처리. 네. 예. 그 맞던 드론이 예, 비탐탐 진입을 시도합니다. 일단 뮤탈리스 컨트롤 정말 신기해 아깝게 신동원 선수가 했거든요. 네. 테란전에서 정말 2회 처리 빠른 뮤탈리스가 띄워서 상대방 멀티한다 빠른 멀티한다 싶으면 경기를 바로 끝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신동원 선수의 뮤탈리스 컨트롤이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예. 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창조한 우리 서경중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아까울 것 같아요.
자, 진입. 네. 안쪽으로 그 드론이 아 이거 어떻게든 보기했어. 깼어요. 근데 어차피 저 네, 저 세상 갈 드론이라서 세상 갈 네, 이 어차피 게스 인스테이션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무난하게 또 원 투베럭스인가요? 원베럭스에서 게스 올려줬나요, 이신영 선수? 네, 원베럭스에서 게스 올려주면서 뭐 선 엔진이랑 메이라든지 아카데미에 대한 가능성도 두고 경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오버로드 아무래도 이 머린들이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오버로드 잡기 위한 움직임 좀 보여줄까봐 네. 네, 최대한 머린들을 좀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머린들 나오는데 그 오버로드가 11시와 12시와 1시 사이 쪽에 이게 걸렸어요. 그렇지. SCB가 가다가 오버로드를 그렇죠. 봤거든요. 네. 센터 쪽에 오버로드를 봤거든요. 자, 따라 네. 붙어요. 잡아갑니다. SCB를 정찰한 이신영 선수가 초반부터 두 마리를 활용해서요. 네. 너무 꼼꼼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죽었네. 네,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빙고! 야. 야, 이재호 선수만 오버로드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가 했더니 SCB 통해서 네. 그걸 다 잡아줬습니다. 점. 그렇죠. 이재호 선수가 정말 이런 플레이 잘하죠. 어우, 예. 수각이 아주 발. 자, 선앤배죠, 네. 선앤배. 네. 네. 네,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뭐 포베럭스의 그런 머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 이신영 선수가 자주 보여줬었던 그런 전략이라서 일단 오늘도 자신감 있게 들고 나온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챔버 부터. 예. 이거는 어, 스파이어를 올리면은 소위 말하는 그 미친 저그 울트라를 활용하는 빌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널커를 활용하게 된다면 방어 로커로서 한타 노려보겠다는 생각으로도 볼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챔버가 먼저 올라갔어요. 네. 네. 여기는 엔베가 먼저 올라갔고요. 아, 정찰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지금 맞춰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고요. 엄마린 플레이도 이시영 선수가 정말 잘하는 바이오닉 컨트롤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 예. 컨트롤이 기가 막힌 선수들의 대결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어떤 컨트롤 보여줄지. 자, 1열 횡대. 네. 야,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그러네요. 진짜 틈이 없게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이고 네. 네, 신동원 선수는 일단 상대가 머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빌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확인은 못했지만 어 저런 빌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섬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신동원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스파이어 테크 발바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 자, 섬보다는 타스타팅 멀티를 생각하고 온 건가요? 베럭스 추가. 1업 때는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한번 수비하고 네. 그리고 신동원 선수의 추가 멀티를 이시영 선수가 최대한 아주 강하게 타이트하게 압박하겠다는 느낌이죠. 야. 팩토리 올라갑니다. 선 엔진형 베인데 4 베럭스가 아니라 3 베럭스에서 테크트리를 올려주는 모습. 예. 네, 이거는 2업까지는 보통 그냥 원앤베에서 찍어주겠다는 의지거든요. 한타가 나올 때 1, 2업이 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러쉬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어, 신동원 선수가 그 느낌을 파악을 했다면 일단 무탈리스크로서 빨리 가서 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론이 네, 멋있어요. 네, 멀티 준비 그렇죠. 하러 가는 건데 일단 아우 어, 예, 근처에 머리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참았다가 업그레이드 된 예. 이후에 이시영 선수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겠고 일단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신영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오, 태웠어요. 드라버. 예, 태웠죠? 네. 네. 양섬을 가져가는 빌드도 썼는데 이신영 선수가 그거를 방지해서 마린 한 마리로서 사이드에 있는 오버러드를 네. 아, 타격을 해주는 모습이었군요. 타야 되는데! 야. 이거 한테 타야 되는데 택시! 이러는데 네. 지키고 있어요. 네. 단속반이야 단속반. 그러니까. 아, 저그닝 네. 전마리만 있었더라도 네. 오, 그래도 위로 올라가서 네. 다른 역에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죠. 한 지금 한 정거장 더 갔거든요. 그렇죠. 네, 이신영 선수가 지금 다 나요. 네, 이 정도면 눈치 챌 것 같거든요. 네, 무탈리스크가 이제 오고 있어서 눈치는 예. 물론 챘지만 그냥 발업이 안 돼 있는 것만 봐도 테란 유저가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발업이 안 돼 있고 예. 네. 들어가는 척, 아, 들어가는 척 연기 예. 살았어요. 들어가는 척 연기하다가 다시 만납니다. 어차피 뻔한 연기였었는데 네, 네. 어, 네. 자, 신경전에 아주 재미있는 두 선수가 네. 일단 저글링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 네. 이신영 선수가 눈치가 되게 빨랐군요. 일단 네. 어, 투스타 네, 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방 화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리고 드랍슛도 투스타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를 생산해줄 수 있는 체제거든요. 네. 그러면 12시 멀티를 금방 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훈 선수가 준비한 이 포커스 체제를 물론 가스통이 나눠져가지고 가스 활용은 되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이신영 선수를 방지해줄 수 있는 전략이고요. 네, 자, 드론이 타고 12시 지역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남의 집 앞이잖아요, 옆이잖아요. 네. 자, 이제 양성을 먹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파구를
막기보다는 이렇게 살짝살짝 마리만 끊어주면서 12시 멀티는 무탈리스크로서 방어하고 또 6시 멀티는 스컬지로서 방어를 해주면서 일단 양선 멀티를 적극적으로 돌려줘야만 네. 신동원 선수가 들고 나온 빌드가 통하는 겁니다. 네, 자 베럭스 추가에다가 모두 다 에드온을 달아요. 그러면서 투챔버기 때문에 이후에 또 말씀하신 그런 미친적인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 전에 한번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신동원 선수가 돼야 되겠고 이시영 선수는 병력 한 방 최대한 모아서 나가는 척 하면서 나가면서 앞마당 깨지 못하더라도 선멀티 하나는 깨야 됩니다. 네. 자, 저그리 방위럽이 돼 있고요. 공일에 돼 있는 머린들. 자, 무탈리스 크로스 어떻게 마린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예. 야, 이제 6시 멀티가 완성이 됐고, 조금 있으면 12시 멀티까지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신영 선수가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슬로서, 베슬보다는 드랍십이 네. 떴는데, 6시로 가나면 12시로 가나요? 6시, 6시. 네. 이거는 진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게 6시로 다가서 스컬지에 딱 박히게 되면은 진짜 이제는 멀티 저지할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12시에 스컬지 없죠. 스컬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시도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동원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왼쪽 벽 타고. 네, 이거는 오히려 섬으로 가기보다는 본진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신영 선수는 일단 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11시를 경유해서 갑니다. 우회해서 멀티만 딱 깨면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신동원 선수는 12시 날아가도 일단 4가스를 돌릴 수 있거든요. 아래 6시 지역에서 네. 야 이거는 멀티 파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무탈이 너무 다 계속 마린을 끊어주다가 아유 네. 살았어요? 강제호태 네, 무탈들이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서요. 그렇죠. 지금은 커널이 뚫리기 전이라 12시 멀티가 파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12시를 깨지게 생겼습니다. 베슬보다 드랍십을 먼저 생산한 이신영 선수의 아주 눈치 빠른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스커지가 쫓아가고 있고요. 드랍십은 격추될 것 같습니다. 네. 격추됐어요, 드랍십. 네. 야, 6시 멀티 2가스를 좀 바탕으로 4가스 유지한 상태에서 병력 뽑고 나서 다른 멀티는 지상 멀티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올라갔고요. 네. 네, 근데 양쪽 가스가 5천이 아니라 반씩 갈라놨기 때문에 좀 금방 마르거든요. 그 전에 타스타팅 멀티를 확보를 해놔야 그렇죠. 신동원 선수 후반까지 가는 길에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힘을 바탕으로 타스타팅 포인트 멀티를 이어가는 거죠. 네. 지상 지역의 멀티를 이어가기 위해서 6시 멀티를 지금 한 건데 이러면서도 이신영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혀줘야 돼요. 압박을 네. 계속 줘야 됩니다. 자, 공방 이름 되어있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 강력하죠 지금 테란 병력. 네. 헬스 맞추고 네 원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최소화시킨 최대한 빠르게 1업 업그레이드를 완료시킨 그런 머린 메딕들이라서 예. 용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성크 콜론이라서 신동원 선수는 막아야 될 것 같네요. 자 러커나 이런 거 없고요. 네 디칼라 네. 아직 없고요. 디팔러 마운드로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갔어요. 네 아직까지 디팔러가 언제 됐네요.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러크라 이런 거 배제하고 일단은 저글링과는 디팔러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테란이 깰 멀티가 지금 선 멀티밖에 없습니다. 앞마당 쪽에 어차피 디팔러 나오고 성쿤도 있고 그렇죠. 이쪽 멀티를 깨야 되는데 나이더 스커너도 다 이미 뚫려 있고요. 네 스커지도 있고요. 네 차라리 뭐 투 드랍십을 이용해서 디펜시 매트리스 걸그리라면 모를까 선 멀티를 지금 당장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앞에서 칩니다만 그 밖으로 벗어나 있는 저글링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 교정 계속해서 파이어백까지 진짜 섞어주면서 예. 잘 싸워주고 있고요. 일단 신동원 선수는 지금 당장에는 힘을 못 발휘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울트라 리스크로서 힘을 발휘하겠다는 건데 그때까지 멀티를 늘리지 못하면 이신영 선수가 경기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근데 뒤에 병력 있나요? 뒤에 병력이? 없어요. 야 이거 그냥 뚫면서 공방이 없대니 병력 쭉 가디언이야. 병력 너무 없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글링만 가지고 네, 그 게스를 여기다 일단 확보를 해놨었군요. 네, 이렇게 네, 시간 봅니다. 예, 네, 시간 벌고 수비하고 그리고 저글링도 기가 막히게 신동원 선수가 갖다 놨네요. 2시 쪽에다가 두 드랍지 네 6시에 한번 통하던가 본진에 한번 들어가서 피해줘야 되겠죠. 네 이러면서 이신영 선수는 3시 멀티 가져가고 SKT랑 구사하면서 마인 매설 해주고 또 12시 멀티까지 드랍십을 활용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네 일단 5게스까지는 이신영 선수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빨간색 덩어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이상호 선수가 뭐 배틀크루즈에 대한 그런 활약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신영 선수가 만약에 3시 가져가고 12시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예. 충분히 수비형으로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배틀크루저 카드 꺼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투드랍십이 담 넘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가디언까지 지금 최대한 가디언을 일단 없애주고 그리고 들어갈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자 스커지는 근처에 있는데 타요 대기를 하고 있어서 대기 네. 타고 있거든요. 스커지가 거의 네 이거는 내리는 즉시 다 즉사할 것 같고요. 네. 자 그 사이에 3시를 건드려보겠습니다. 3시 지역 근처 네. 네 이러면서 추가 멀티 말씀해주신 대로 12시 멀티나 1시 멀티까지 이정 선수가 이어가면서 더욱더 장기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선멀티를 파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나이더스 커널도 있어서 만약에 떨어 네 이거는 언덕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네. 언덕에 뭐
머리 매직만 내려놓더라도 예. 네. 자 코너턱 뒷판으로 맞고 저글링도 왔습니다. 그리고 네. 스커지가 야 오히려 파이어맷이 스커지가 드랍심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어요. 파이어맷이 더 잘 싸워주고 네 3킬이요 파맷이. 아, 그래도 울트라 왔고요 벌써. 네, 네 그래도 벌써 맞추기 막혔고 일단 이러면서 신동원 선수는 울트라 리스크 나와 센터 한번 나가면서 지상 멀티 네. 8시가 됐던 5시가 됐던 멀티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자 입구 쪽 네, 세시 멀티, 네, 멀티가 완전 돌아가고 있고 센터를 진짜 이신동 선수가 꽉 잡은 상태에서 뭐 드랍시까지 활용해주고 있어서 신동원 선수는 굉장히 깝깝한 입장에서 방어 나중에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2위업 됐습니다. 2위업. 그리고 이쪽 멀티를 이시영 선수는 깨줘야 되는 거고 신동원 선수는 저쪽 멀티가 이 경기의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상황 잘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멀티를 이어가는데 지금 그 멀티가 8시 멀티거든요. 예. 저 8시 멀티가 깨지면 신동원 선수가 지금까지 일을 했던 모든 선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01 방사업이 되어 있는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플레이가 묻은 머리들이 맞춥니다. 네 이신영 선수가 진짜 그 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11시와 5시 중에 SCB를 둔 모습이고요. 예. 아홉 중에 멀티를 내주게 된다면 울트라의 힘이 발휘 되겠지만 오! 가디언까지 옵니다. 자 네. 그러면서 아 이제 플래그 맞은 병력이라 그렇죠 쭉쭉 찢어지는데요 플래그 묻어가지고 네. 네 여기서 병력을 더 추가해서 이 병력 맞고 8시를 깨야 이시영 선수가 좋은 건데 8시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네 8시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근데 이 병력을 물론 다 잡았긴 하지만 배슬이 살아간 점은 예. 저그 입장에서 되게 찝찝할 수 있거든요 예 배슬이 모두 다 살아갔습니다 몇 대나 살아갔나요? 배슬이 한 네 다 아, 살아갔거든요 예. 네. 머리 매딩은 어차피 환산이 되기 때문에 소모전으로서 뭐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요 신동원 선수가 센터 싸움을 이길 거면 이 베스를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베스를 뭘로 떨굴지? 네, 디팔러 이런 것들 미리미리 베스를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디팔러 울트라 리스크가 있으면 두시 멀티를 이제 띄울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는데 베스리 많으면 디팔러가 가다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가면 막힌다는 거예요. 네. 자, 울트라들은 계속해서 아래서 깨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는 상황, 공이 네. 방사업. 베슬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뭐 울트라 리스크로서 센터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두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이레디 맞은 울트라라서 진짜 병든 울트라처럼 툭툭 다 쓰러지고요. 예. 아 그렇죠. 네 신동원 선수는 베슬 플레이그 잘 뿌려서 떨구고 상대방 병력도 플레이그 다크섬 활용해서 센터 한번 잡고 뭐 이런 선택을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네. 거고. 자 이런 플레이 좋은데요. 좋네요. 네. 이거 야,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견제를 해주면서 9시 멀티, 8시 멀티를 신동원 선수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돌리고 있다는 점. 예. 네 그리고 센터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상군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이게 병력이 많이 살아서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8시에서 막을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울트라 리스크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8시! 네, 8시 막아야 돼요! 아, 커널도 아. 아무것도 없네. 근처에 병력! 예, 이 병력 뛰어, 뛰어. 네. 이거는 움직임을 일단 이렇게 허용해서 드론이 파괴를 당하고 울트라 리스크를 빨리 왔네요. 이게 왔어요? 네. 어, 빨리 간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팀 빨리 깨고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신동원 선수가 잘 봤고요. 그렇죠. 자, 방어 됐습니다. 야, 그래도 11시 쪽에 귀신같이 이시정 선수가 베슬 가서 울트라를 이레디 걸어주는 그런 플레이 굉장히 또 좋았고요. 어. 네. 베슬을 떨구라고 말해주셨죠. 베슬을 떨구라고. 네. 야, 이시정 선수 진짜 베슬 여유저리 잘 도망가고요. 신동원 선수도 진짜 귀신같이 아 스컬즈가 잘 따라다니는데요. 네 예. 베슬만 다 떨구면은 진짜 울트라 리스크 디파일러 모아서 2시 쪽에 들어가 볼만한데 지금 베슬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병력을 모아서 들어가기가 약간 좀 번거롭습니다. 까다로워요. 네 신동원 선수가 이렇게 난전을 해주면서 5시 멀티를 완성시켰다는 거는요 좀만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신동원 선수도 점점 할만해진다는 걸 의미하긴 하는데 네. 12시 멀티도 이신영 선수 언제 네. 가져갔나요? 베슬! 자 이거 베스만 먼저 보고 이리디 뿌려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디파일러까지 왔거든요 2시 쪽에 디파일러까지 왔어요 자 근처에 플레이그. 디파일러가 있습니다 플레이가 안 뿌려집니다 아직까지는 디파일러까지 네. 그럼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크섬이 뿌려지게 된다면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고 같이 아, 와야죠 네 이러면서 10시 멀티 10시 멀티와 8시 동시 두 네. 타격 완전 난전입니다 지금 네. 다크섬 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동원 선수는 10시 멀티 내주면서요 여길 지켜야죠 그냥 3시 멀티 파괴하면은 네. 아, 좀 다크섬 피해를 주면 이게 다크섬이 한 번 더 범위가 아 조금 꼼꼼한 경기 운영이 좀 아쉽네요 네. 베스를 조금 짧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10시 날렸고요 그리고 아직도 베슬이 많이 살아서 이쪽도 지켜내지 못하면 신동원 네. 선수가 플레이그 막다가 아니면... 경기 끝납니다 네 지금 완전 구름 베슬이라서 예. 막 진짜 막 지우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플래그 붙입니다 네 막다가 경기 끝납니다 베슬 다 떨고 줘야 되고 자 2시 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 네. 병력 많아요 근데 디파일러 안 오면 디파일러가 안 오면 막힙니다 네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신동원 선수가 너무 난전에 신경을 쓴 나머지 5시 멀티가 완성된 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러면서 뭐 다른 것을 챙기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별다른 교전에서 이득을 못 보고 있는 신동원 선수라서 아 지금 센터는 점점 이신영 선수의 판이 돼가네요. 예, 이신영 선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됐나요? 3-3-5 풀업 됐습니다. 오위업이긴 한데 병력이 악격화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두 시점도 지금 막혔고요. 네. 5시 나이도 스펀은 있나요? 아니요. 네. 아, 이제 드레이지죠. 예. 자, 그쪽으로 병력이 우르르 몰리고 날아갑니다. 이거는 네. 뭐.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깨지더라도 두 시점을 확실히 들던 가야 되는데 한 두 번 세 번 그렇죠. 공격 들어갔는데 신동원 선수가 두 시점을 못 들었고요. 네. 뺏겼다면 뺏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동원 선수가 두 시 멀티 쪽을 타격을 주면서 10시 멀티만 내주고 5시 멀티는 완벽하게 활성화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네. 두 곳 다 날아가고 2시까지 견제를 못 줬으니 네. 진짜 세 가지 카드를 다 잃어버린 거죠. 어, 그리고 또 와요. 야, 이시영이네. 네, 공격이 너무 원활합니다. 5시 공격 같던 거 병력을 그쪽 다 쏠렸는데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견제해주고 병력 계속 내려오고 맵은 전반적으로 아주 예. 부지런하고 활동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 선수가 이렇다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신동원 선수에게 치명타를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면 데스량이 이시영 선수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투스타에서 벳을 계속 생산해주면서 아머리까지 돌려주고 3팩토리 확 올려주면서 탱크만 모아주더라도 화력은 점점 더 강해지죠. 아, 센터에 있는 병력이 정말 뭐 쫙 퍼졌다가 뭉쳤다가 쫙 어디 갔다가 다시 뭉쳐서 막 진짜 와 가지런하게 모이고 하는 라인업 하는 네.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자 8시 네. 밀리게 되면은 끝나죠. 신동원 선수 뒷심 네. 부족입니다. 자 그러자 들어 다 털렸는데 8시 네 벌써 6시 개 두 개는 다 말랐을 것 같거든요. 네 디파일러 안 오면 못 막습니다. 네 디파일러 오늘 길목으로 가서 또 다크 저 그냥 이래저래 쓸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 이것조차가 진짜 피해 같은데요. 드론이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약간의 자원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신동원 선수인데 아 네 아. 자 이신영 선수가 한 것도 해내는 것 같은데요. 신동원을 잡는다는 건 말이죠. 네 이미 베슬이 전면에 서서 상대방 오는 병력들을 잃으면 한번 에너지를 빼줍니다. 그러면 바이오닉 병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기는 떴는데 네. 2시 지역이 건재하고 11시 반 지역에 지금 또 추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 예. 추격에서 추격에서 예. 이시영 선수가 센터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지금 신동원 선수가 다크송을 활용해서 이러시는 막으면서 뭐 시간을 좀 더 흐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 멀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멀티를 늘리지 못하면 어차피 경기에는 불리해질 그렇죠. 것 같네요. 그냥 버티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센터에서 상대방 병력을 밀어내고 추가 멀티 8시를 어떻게든 지켰어야 되는데 네. 8시를 못 지키고 이것도 울트라리스크만 가면은 못 들어요. 그렇죠. 울트라 둘만 네. 가서도 그렇고요. 네. 상대는 풀업 머리입니다. 그렇죠. 울트라리스크도 풀업이긴 한데 디파일러가 안 오면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2시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앞마당 쪽을 이제 들다 지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력 없어요. 병력 없어. 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다는 거죠. 이신영 선수도 네, 멀티를 다 줄여줬기 때문에 화력에서 완전히 약한다는 걸 알고. 야, 이거 이신영이 신동원까지 잡나요? 이거 5라운드 플레이어 신동원까지 이렇게 잡기는 완전히 기세 올라가거든요. 이신영에게. 그렇죠. 가장 정말 진정한 에스틱스 에이스가 이신영 선수가 될 수 있는 장면인데 디파는 나오긴 했는데 디파는 나오긴 했는데. 네. 아, 하나 버티기. 네. 앞마당까지 파괴가 된 상황이라 이건 이시영 선수에게 많이 넘어갔네요. 네, 메딕도 상당히 많고요. 모든 상황에 신동원 선수에게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와, 계속해서 플레이까지 뭐 마지막까지 활용해주면서 버러우 써주고 버러우 이렇게 숨는 플레이까지 아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11시 멀티 어떻게 저지할 겁니까? 네, 버러우는 했습니다만 이레딧 걸려서 죽었고요. 디파일러도 자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이제 어느덧 11시 라인 위쪽 라인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경기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풀어가면서 되게 활발한 움직임을 이신영 선수가 보여주면서 승리를 마치 내가 오, 뺏어온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지에게 이레디에이슬 네 이신영 선수의 공격이 되게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네 진짜 이신영 선수가요 탱크 한 개 생산 안 하고 온리 SK 바이오닉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쯤에서는 이제 자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팩토리 다 에드온 달아주면서 늘려주면서 탱크 모아줄 만도 안 돼. 네. 와, 끝까지 자존심이에요. 온리 SK. 그렇죠. 다음 경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SK 테란의 원래 생명이 컨트롤과 집중력입니다. 네. 이정 선수가 아 신예이긴 하지만 경기를 계속 지금까지 잘해왔고 GG라고 해요. GG입니다. GG. 구름지기가 나오면서 GG를 선언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이시영 선수가 신동원 선수를 잡아냅니다. 네, 경기 중반 한번 컨트롤 싸움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시영 선수가 경기 끝날 때까지 아주 정신 제대로 차리면서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이시영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시영 선수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물론 아직도 역할 남아있습니다만 신동원 선수를 잡을 때는 하나만으로도 진짜 오늘의 가장 그 큰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대 최대 에이스 신동원 선수를 이신영 선수가 잡아내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는 뭐 STX 소울도 나쁠 거 없을 것 같고 오히려 STX 소울이 기세를 더 올리기 좋아졌고요. 아 이제는 뭐 신동원 선수가 죽은 상태에서 나머지 선수들 프로토스와 테란 카드가 남았는데 이신영 선수 메카닉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다음 카드를 꺼내기가 딱히 정말 이게 뭐 최적화다 이게 최상의 카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땐 충분히 그렇죠. 물론 이름값이 높은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는 진짜 신동원 선수가 제일 잘해 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시영 선수는 어떤 카드로 상대를 해야 될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스코어는 2대1 STX가 앞서갑니다.